바가지는 엄청납니다. 하루 버려지는 양이 몇 톤이 줄었다고 해요. 디자인 씽킹을 잘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요건이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쪽 분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 디자인 씽킹 전문 강사님이신 한보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 씽킹이 과연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해서 공감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을 한 명으로도 두면 그 사람 어떻게 디자인 씽킹으로 해서 변화를 시키는지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디자인 씽킹 관련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셨잖아요. 네. 어떤 커리큘럼인지 궁금합니다. 클래스는 유데미에서 오픈을 했고요. 제목 자체가 서비스 디자인 씽킹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라는 걸로 제가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씽킹 같은 경우 5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한 챕터당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씽킹 사례로 좋은 제품들이 탄생했던 것들 아니면 좀 좋게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례가 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으시면서 이 5단계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결과치를 낼 수 있구나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드럼 세탁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네. 우리가 공감할 만한 디자인 씽킹의 사례가 있나요? 무지개 식판이라는 거는 워낙 그 디자인 씽킹이나 아니면 퍼실리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일까라고 학생들이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식판에 무지개처럼 이렇게 빗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품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만큼만 주세요라고 해서 무지개 식판 요 모양만큼 먹어보고 했는데 결과치는 엄청납니다. 하루 버려지는 양이 몇 톤이 줄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생각했던 게 이제는 무지개 식판으로까지 탄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 씽킹을 한 사례인가요? 네. 그 사례는 아마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가 서비스 디자인 씽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일까요?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서비스 디자인 씽킹이 원래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문제 해결을 이 디자인 씽킹 5단계 프로세스를 좀 활용한다면 그 타겟에 맞는 접근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 디자인 씽킹이 이제는 좀 다양한 연령층 또는 다양한 직군에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도 서비스 디자인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 우리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그렇죠. 응대할 때 필요한 뭐 시설부터 매뉴얼적인 거 친절 마인드부터 뭐 인사법 같은 거, 네. 전화 응대법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좋은 게 우리가 CS에서 MOT 접점 맞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MOT 접점마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사실 CS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씽킹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좋네요. 디자인 씽킹을 잘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요건이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창의적이어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 씽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따라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뭘 원할까 그 니즈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디자인 씽킹 또한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력이 좀 있어야지 에. 디자인 씽킹을 좀 잘한다.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저 행동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시작인 거죠. 네. 그게 공감하기라는 1단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하기에는 인터뷰도 있고요. 관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씽킹을 적용을 하고 있었네요. 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많은 강사님들과 그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아 저분의 이런 컨텐츠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디자인 씽킹이 어렵게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아,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 디자인 씽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는 나도 디자인 씽킹 강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디자인 씽킹 강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디자인 씽킹 강사 과정이라는 게 국가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 디스쿨 디자인 씽킹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그쵸? 깊은 네. 자격증이군요. 이게 왜냐하면 디스쿨에서 시작한 것이 디자인 씽킹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이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한번 준비해봤던 분들 이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창업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 이 5단계를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거든요. 또는 만약에 기업에서 뭐 마케팅팀이나 그런 관련된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던 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쪽 분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타겟을 맞춰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 디자인 씽킹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풍부한 네.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기업에서의 디자인 씽킹이 필요한 상황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또는 교육 의뢰가 들어온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부서 간의 협력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교육을 했던 부분은 부서 간 협력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례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부서원들에게 조금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져서 이들의 생각들을 많이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에서 가장 핫하게 활용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육 담당자는 디자인 싱킹으로 이런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구성원들 자체는 이거 왜?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물어봤을 때 대답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어떡해요? 그 디자인 씽킹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 회의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규칙을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자 역할 분담을 다 정해주고요. 뭐 부장님이든 아니면 대리님이든 아니면 사원이든 다들 그 안에서는 동등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강사가 초반에 좀 잘 운영을 해야 끝까지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을 기업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접근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좀 잘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네. 강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씽킹 같은 경우는 강사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퍼실리테이터 하실 수 있는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그룹에 같이 팀으로 들어가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아이디어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좀 끌어가는 거를 좀 그룹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싱킹 강의를 들으면 본인들의 이야기와 본인들의 문제점을 일단 파악하고 그쵸. 그걸 통해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스스로 나올 것 같아서 네. 되게 만족도가 높고 실제 현장에서도 되게 필요한 강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디자인 씽킹 강의를 하고 싶거나 또는 궁금하거나 또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강사 섭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이제 강사로서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올해 좀 기업 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디자인 씽킹을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치의 가치인데요. 저와 이렇게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 잘 맞는 분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좋은 교육을 개발하고 싶은 목표도 있고 올해 제가 지금 취업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취업 분야도 교육을 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책을 하고 나서는 이제 향후에는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디자인 씽킹 관련해서도 책을 쓰고 싶은 것이 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려운 디자인 씽킹을 최대한 우리 구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 씽킹 우리가 명칭만 들었을 때는 뭘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 디자인 씽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발표를 하고 싶을 때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거나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디자인 씽킹 5단계 프로세스를 조금 공부해 보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국 강사자랑 한보라 강사님 인터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